네, 2017 대학배구리그 이곳 무안에 위치한 목포대학교 도림 캠퍼스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철희 선수, 그리고 백넘버 2번의 정래훈 선수, 그리고 에이스 이태봉 선수, 오희근 선수에 이어서 주장이자 리베로를 맡고 있는 류명호 선수, 주장이죠 그냥. 네, 주장 4번 김동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신장 192cm, 74kg, 성지고등학교 출신의 김동민 선수. 초반 선수. 자, 들어왔군요. 서브 에이스 이창준. 이어서 서브하는 선수는 오의근 선수입니다. 오른손 가볍게 플랫 서브가 너무 약했나요? 여기서 블락 성공. 지난 시즌 리그 전패를 기록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경기력을 봐서는 믿을 수가 없군요. 굉장히 높은 타점. 스파이크 서브가 그냥 리시브된 채로 조선대학교의 기회입니다. 주장 조철입니다. 왼손 플랫 서브. 아, 이게 그냥 네트에 바로 걸렸네요. 리시브들이 찾아오고 계시는군요. 아, 역시 속공으로 득점 만들어냅니다. 아, 지금 속공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자, 이어서 이번엔 진짜 이태봉 선수의 차례였군요. 오익은 세팅 후위에서 센스 있는 공격. 다시 세팅 올라갑니다. 들어왔군요. 범실로 점수를 주는 것이 가장 안 좋은데요. 약한 서브 바로 넘어왔군요. 아, 다시 한번 리시브 범실. 이어서 앞선 세트에 좋은 서브 보여줬던 이창준. 아, 이번 서브도 좋았군요. 드라이브 제대로 걸렸습니다만 속공으로. 방향은요, 백어택이군요. 이어서 문지훈. 세팅 방향은요, 랩투군요. 넘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아, 네트에 닿았다는 판정이에요. 결국 동점을 만들어내는 문지훈 플랫업. 세팅 후위에서 백어택 득점. 이어서 서브는 박윤이었습니다. 신입생 박윤의 서브. 여기서 속공으로 다시 이태봉이 달아나는 점수. 여기서 아, 포메이션 범실이에요. 하늘고등학교 출신의 신입생. 세팅 방향 멀리 봤군요. 천애기 득점. 결국 1세트를 가져오는 조선대학교입니다. 리시브 그리고 세팅 속공으로 연결해봤습니다만 성공률이 25%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습니다만 리시브 5개 그리고 디그 2개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블로킹은 양팀에서 유명 선수만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효 블로킹 다시 한번 박종환 강한 스파이크 서브. 리시브 대면서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가져왔군요. 약하게 한번 뽑아봤고요. 조철이 시간차 연이어 잡혔는데 초반과는 표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주원의 세팅. 이동 중에 공격이 있었고 다시 한번 백어택 이태봉. 1세트를 줬고 2세트에도 지금 5점 차 리드를 조선대학교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디깅 이어서 랩트에서 공격 다시 살려냈고 조철이의 세팅이 좋습니다. 184cm 김주원 선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팅 좋았군요. 아, 들어왔어요. 강한 서브가 들어왔네요. 서브 에이스 박종환. 다시 한번 박종환의 강한 서브. 리시브도 했고 김주원의 세트 그리고 레프트에서 리베로가 살려냈습니다. 바로 넘겨야죠. 이태봉. 김주원의 세팅 백어택이 아니라 왼쪽에서의 공격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조철희의 서브 세팅 그리고 후위에서 백어택을 블락해냅니다. 좋지 않은 플레이가 나왔고 서브 박윤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리시브 실패. 강한 서브. 자, 블락해줘야죠. 블락에 성공하네요. 이태봉이 완벽하게 그 라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접근이 넘어와 있었습니다만 너무 평범했군요. 시간차 조선대학교의 스코어가 인정이 됐군요. 고대학교 리그 강한 서브 올라갑니다. 그리고 라이트에서 이번엔 득점. 정래훈이 확실하게 김주원과 센터진 사이에 사인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지금 속공 너무 좋았네요.
플래서 김주원의 세팅. 시간차 살려내지 못하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군요. 그 팀마다 또 특색이 있기 때문에요. 조철이의 서브 김주원 시간차 그리고 득점 성공. 라이트 강하게. 아 여기서 아 리베로가 얼굴에 맞았군요. 세팅 방향은요 이번에 두 자리 수점 스텝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아, 네트마크 일단 넘겼어요. 김주원 시간차 이번에 어퍼짓 14-12 강성래 서브. 아 여기서 이 살짝 흔들렸죠. 어택 라인 뒤쪽에서 아 공간에 선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박윤의 서브. 아직 회전이 좀 남아있는데 라이트에서 들어왔죠. 세팅 방향 아 속공 이게 몸에 맞고 그냥 튀었어요. 라이트에서 다시 살려냈고 넘깁니다. 아, 지금도 장솔륜 쪽이었는데 살려냈군요. 아, 아갔어요. 아웃이에요. 서브 여전히 김동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5점 차 18-13. 안정적인 리시브 그리고 세팅 방향 좋았습니다만 정매훈의 왼손 서브. 안정적인 리시브 이후에 시간차 블락에 성공하는군요. 문지훈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김주원 레프트 그리고 득점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서브권 조철희에게 김동민의 리시브 그리고 김주원 방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럴 때 너무 에이스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로프트 공 백어택 유명호 다시 살려냅니다. 곧바로 이태봉에게 백어택 기회 들어왔군요. 계속해서 이태봉 아, 하지만 서브 범실로 결국 세트를 내주고 마네요. 3세트 가져오지 못했고 세트 스코어 2-1이 됐습니다. 김종은 주심의 휘슬과 함께 첫 번째 서브 리시브가 그냥 넘어갔어요. 뒤쪽을 봤습니다. 정래훈의 자 여기 사인이 살짝 안 맞았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조철희에게 가겠죠. 정래훈의 득점. 서브가 좋았군요. 김주원 그리고 백어택 득점. 정래훈의 왼손 서브가 있었고 시간차 블락이 됩니다. 넘기지 못하네요. 그리고 정래훈의 서브. 김주원의 세팅 방향 레프트에서 잡기 힘들죠. 아 이걸 살려내나요? 살려냅니다. 자 빨리 포메이션 정리해야죠. 김주원 그리고 아 여기서 공격 범실 김동민. 좋은 서브가 있었군요. 박종환이 일단 넘깁니다. 자 블락 혼자서 성공시키네요. 박종환 강한 서브 바로 넘어갔네요. 지금 초반에 점수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강한 서브 또다시 같은 패턴 이번에는 이태봉이군요. 아 지금 서브 범실이 너무 많아요. 양팀 모두 서브 범실이 많습니다. 입창준의 서브 네, 팀 방향 좋아하네요. 이태봉 놓치지 않습니다. 아 김주원이 급하게 그리고 박윤의 공격을 블락시키는 문지훈 곧바로 서브. 아 좋은 서브가 나옵니다. 서브에이스 정래훈 세팅 방향 다시 이태봉이었고 넘어옵니다. 조철이의 직접 빠른 타이밍의 공격 그리고 블락 성공하네요. 이태봉 선수도 아직 2학년입니다.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백어택 정래훈 리시브 조철이 센터에서 속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3세트 목포대학교 내줬습니다. 하지만 4세트에 다시 한번 본래의 흐름을 되찾아오면서 세트스코어 3-1로 마무리를 지은 조선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는 이렇게 되면 4전 3승 1패